1대1? 네. 1대1로 넣어요. 요건 정확히 이제 계량을 하시네요. 네? 요건 정확히 계량을 해주셨어요. 짜구면 안 되니까. 짜면 안 되니까. 1대1로 했어요. 됐어요. 지금 맛을 보았을 때 네. 뭐가 됐다라는 의미죠? 오, 뭐냐면은 딱 맛을 봐봐요. 와. 아까보다 좀 덜 짜다 이런 느낌 들면 돼요. 아, 덜 짜다가 아니라 응. 물만 넣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? 왜? 얼음 넣고 먹 그냥 마시고 싶다. 오, 진짜? 너무 달큰해. 와, 오, 너무 맛있는데? 그래서 자 여기다 넣어요. 하나를 이렇게 넣어요. 예, 하나를. 예, 하나 반니까 밥이 좀 있네. 아, 진짜. 한 요 정도, 요 정도만 넣어요. 네. 그걸 넣어요? 위에다 덮는 거구나. 부타동. 저 사실 부타동이 뭔지 몰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일본식 덮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돈부리 뭐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. 돈부리 그 돈부리가 이제 일본식 덮밥인데 마트 가 보니까 돈부리 소스가 나와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소스를 활용해서 먹어도 괜찮나요? 아 예, 예. 그 소스 제가 추천하고요. 네. 돈부리 소스를 사셔가지고 요거를 만든 거랑 돈부리 소스랑 비교하시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아니, 그 돈부리 소스를 사셔가지고 물에 희석해가지고 똑같이 네 드시면 돼요. 아니 근데 보니까 돼지고기를 지금 활용하잖아요. 네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유독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. 실제로 지금 드셔야 돼요. 그래요? 너무 힘들잖아요. 여러분들 맞아. 마늘 주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네. 많이 피곤하거나 힘들면 마늘 주사 맞으러 가자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그 마늘 주사의 주 원료가 뭐냐면 비타민 B1하고 알리신 같은 거예요. 아. 근데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건 빨리 에너지 낼 수 있는 피로 회복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. 제일 많아요. 돼지고기에. 돼지고기. 돼지고기 제일 많아요. 그러니까 빨리 피로 회복시켜 주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돼지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양파라든지 파이나 알리신 성분이 있잖아요. 네. 그 성분이 같이 합해지게 되면 사실 이제 그 비타민 B1이 빨리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거든요. 아.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마늘 주사라니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돼지고기에다 양파 넣어서 드시면 그게 바로 피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. 더위에 지친 날 금요일 저녁에 요거 먹으면 딱이네요. 딱이네요. 자, 예.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 점정 남았어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계란을 아~ 노른자 이렇게 올리고요. 어떡해. 계란 노른자가 숨었어. 네, 이렇게 뿌려주고. 파. 네. 아니 시중에 판매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지금. 완벽한 일품 요리가 됐어요. 냉동밥에 통깨를 고기 해가지고 딱 하니까 이야 훌륭하네요. 끝이에요. 우리 일본에 와 있는 느낌이네. 그건 지금 부타동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? 끝난 거예요. 끝난 거예요.